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권부위 진행자 이지혜 기자입니다. 우선 채권부위가 뭔지부터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채권부위는 이데일리 TV 보도국의 유튜브 채널인데요. 이 채권 전문 채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 시장을 잘 알리고 투자자의 투자 저변 확대를 위해서 개설이 됐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이데일리 TV에서 특별 편성을 받아서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었습니다. 무쪼로 이 방송이 나가고 채권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하게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투자 수단 가운데 현명한 투자 수단 이 채권에 있다라는 것도 함께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신년 기획으로 채권 부위가 방송을 준비했는데 크게 3부로 구성이 됩니다.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 전망 그리고 회사채 투자 전략도 저희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분들이 아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ETF 전략까지 아주 세부적이고 꼼꼼하게 저희가 전략 체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부, 2부 두 문을 좀 함께 열어주실 든든한 전문가분들을 우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락 대신증권 부장님 그리고 김상만 하나증권 상무님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항상 이 두 분들과 사실 그 보도국 2층에 굉장히 아담한 유튜브 방에서 방송을 하다가 예, 이데일리 TV 채널에 정말 스튜디오 와서 하니까 방송할 맛이 나는데, 자, 우선 각자 좀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장님. 예. 네. 저는 대신증권에서요, 채권 전략, 금리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공동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저는 하나증권에서 이제 채권 중에 이제 저희 회사채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만입니다. 네, 금리 전망을 공부장님께서는 도움 주실 거고, 워낙 이제 회사채 부분에서 전략을 담당해 주시는 김상만 상무님이 그 전략을 또 이어서 해 주실 텐데, 두 분 다 이 채권 시장에서 20년, 30년 동안 자리를 해 주신 분들이라서 여러분께 그 특별 보너스 같은 전략들 세워 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지금 이제 한 시간 2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주식 시장 굉장히 이제 바쁘게 흘러가는데, 웬 채권 방송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도 이제 채권을 굉장히 운명같이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채권을 하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고 나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채권 투자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채권 공부 정말 이 경제의 기본이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 있어서 이런 바람들이 좀 잘 알려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오늘 방송하는 거 제가 이제 바깥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년 기획인 만큼 제가 두 분께 좀 요청을 드렸어요. 각자 새해 한마디를 준비해 주세요라고요. 자, 우선 공동락 부장님이 일부 금리 전망을 맡아주실 텐데 어떤 새해 한마디를 준비해 오셨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고 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인상 쓰지 말자. 라는 전망입니다. 네. 인상을 쓰지 말자. 아, 그렇죠. 네,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작년에 인상을 썼다는 얘긴데. 작년에 금리를 워낙 이렇게 많이 인상을 해가지고요. 아, 네, 예. 그 인상을. 그 인상 예. 때문에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올해는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인상 쓰지 말고 편하게 투자를 하시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또 언어 유희 굉장히 잘하시는데 여기에서도 예, 금리 인상, 그 인상 쓰지 말자. 어쨌든 얼굴 좀 필 일이 또 채권 시장에서도 있을 수 있을지 궁금한 상황이에요. 그 이슈로 저희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였습니다. 올해 처음 FOMC 회의가 마감이 됐어요. 5.5% 누구나 예상을 했습니다. 4회 연속 동결이었는데 금리는 좀 인하가 될 건데 뭐 당장은 아니야 이런 시그널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예. 정확하게 보신 것 같고요. 작년 7월 달에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상한 기준으로 5.5%로 인상을 했고, 그러니까 4번 연속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금리 동결을 했는데 일단은 추후에 금리 방향성에 대해서는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입장들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이 있었고요. 뭐 실제로 파월장도 그런 멘트를 하셨는데 당장은 아닐 거다라는 쪽 얘기를 하셔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바는 뭐 빠르면 올해 3월 중에라도 인하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기대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기대는 좀 충족시키지 못했던 FOMC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아마 다소 매파적이었다라고 평가하는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매파적, 근데 다소 매파적이었다. 어쨌든 시장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지는 않았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볼 시각도 있으니까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여기에서 물가, 이거를 계속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은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않는, 사수할 수 있는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각종 경제지표에서 그걸 또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물가가 될 겁니다. 그간에 이제 지난 2년 동안 인상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 때문이었던 것 같고요. 이런 물가 지표의 안정적인 동향 내지는 꺾이는 징후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거기에 대응을 해서 금리를 많이 올려놨고 그 과정들이 물가 안정이 확인되게 된다라고 하면 더 이상 금리가 올릴 필요 없다. 그리고 더 나가서 물가가 적정한 수준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금리를 인하해도 무방하다는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갈 것 같고 역시나 금리 인상의 이유가 물가였다고 한다 그러면 추후에 그런 행보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지표 역시도 보면 물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흔히 뭐 서비스 물가 그리고 서비스 물가와 또 인건비 이런 부분은 좀 연관이 있잖아요. 구조적으로. 예. 임금 상승률 부분에서도 힌트를 찾을 수 있다면서요? 통상적으로 예. 물가를 구성하는 항목은 재화 부분하고 서비스 부분으로 구분되긴 하는데요. 재화는 말 그대로 물건에 실체가 있는 물건이 될 거고 서비스는 곧바로 사람들의 몸값인 인건비와 상당히 연결이 큽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추후에 물가가 안정된다라고 확인하려고 하면 고용시장에서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런 부분들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현재 그림을 간단히 좀 보시면은 2022년 초반에 시간당 임금 상승률, 그러니까 미국의 임금 상승률은 거의 6%에 육박을 했고요. 그 당시 기준금리는 0.25여서 사실상 제로금리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라는 요구가 커졌고 금리를 많이 올려놨는데요.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5가 됐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3%대 내지는 4% 초입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을 압도하는 금리다라고 하면 금리를 충분히 올릴 만큼 올렸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아마 채권시장도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기대하는 바 그리고 이게 추후에 임금이 더 안정되게 가게 된다라고 하면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논리들도 이 그림을 통해서 다들 확인하고 있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라 해서 CPI, 뭐 핵심 근원 지수, PCE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도 우리가 질에 짐작할 수 있는 시그널이 있을까요? 물가 네. 전망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쉽게 되는 이제 각종 기관들의 미국 물가에 대한 전망치들이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연준의 물가 목표치인 2%에 수렴하는 쪽으로 다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특히나 매 국면마다 물가 전망치 수치가 최근 들어서 더 하향 조정되는 국면들이라서 아마 물가 목표와 달성이 뭐 조만간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사실상 인플레이션 시대 내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은 떨어낸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게 되더라고 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제가 이제 두 분과는 방송을 좀 많이 한 상황인데 항상 김상만 상무님도 그렇고 공동락 부장님도 그렇고 채권 시장 똑똑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시장은 이미 기준금리 정점이 5.5%였던 걸 알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예. 상당히 좀 똑똑하다라는 얘기에 동의를 하고요. 네. 사실 뭐 저도 채권 시장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서 제가 똑똑하다는 얘기는 아닌 게 한데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이 발휘가 돼서 항상 똑똑한 결론을 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꽤 나름대로 신뢰감이 있는 지표 내지는 신뢰성 있는 예측을 했다는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그 점도표라고 하죠. 보통 연준이 매 분기마다 한 번씩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고 나면 연준 위원들끼리 추후에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종의 포워드 가이던스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지표가 최근에 업데이트된 숫자는 작년 12월 달 데이터입니다. 12월 달 데이터인데요. 지금 금리가 5.5라는 수준에서 다들 수렴을 하고 있는 점도표가 보이죠. 예. 그리고 추후에 금리 전망들을 쭉 보게 된다고 하면 일부 아웃라이어라고 하시는 특이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지금 금리가 가장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난해 12월에 확정된 점도표라서 이 부분들은 연준에서 인정했던 금리 인상의 마지막 종착역을 지난 12월에 확인을 한 거죠. 근데 반대로 채권 시장은 꽤 빠르게 금리 숫자에 대해서 프라이싱을 강하게 했었습니다. 실제로
작년 연초부터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어느 정도까지 올릴지, 어느 정도 시점까지 올릴지에 대한 전망들을 쭉 이제 나열을 해보면 대체적으로는 7, 8월 달 정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고 그 당시 제시됐던 시점은 5.5%였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채권 시향이 그보다 길게 보면 한 1년 정도, 짧게 본다라고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앞서서 채권 시장의 금리 프라이싱이 사전적으로 형성이 됐었고 연준은 어떻게 보면 추후에 그런 과정들을 후행해서 따라가는 국면들이라서 나름대로는 채권 시장이 똑똑하다는 논리들은 충분히 내세울 수 있는 전망 데이터의 신뢰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시간과 연준의 시간이 좀 다른데 시장의 시간이 훨씬 앞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똑똑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여러분도 포인트 잘 세워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경기 침체 우려도 시장 전반에 있어요. 이거는 뭐 주식, 채권, 부동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우려를 좀 불식시킬 만한 요소들은 나오고는 있는데 어떤 판단이십니까? 일단 네.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시각은 현재 컨센서스만 뭐 말씀을 좀 드리면 미국 경제는 올해는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워낙 이제 지표가 좋아서 작년만큼 성장세라든지 높은 그 지표의 확장성을 기대하기는 힘들긴 합니다만 최소한도 연착륙 내지는 침체는 되지 않을 걸 보고 있긴 한데 다들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침체 안 오는데 왜 금리 내리냐라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 인상이 과거에 있었던 이유가 성장률 때문에 금리를 올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물가 때문에 물가에 대한 부담들을 떨쳐내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뭐 경제 전망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연착륙이라든지 급격한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고 하더라도 기준금리를 최소한도 지금 금리가 정상적인 수준보다 높다라는 논리만으로도 내릴 수 있는 논리들은 충분히 생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요. 연착륙 기대감들 예의주시하셔야 되는데 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면 물가 지표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렴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 경제가 사실 지금 탄탄한 소비를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일각에서 들어보면요. 네. 1분기나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주저앉아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 소득이 좀 정체되고 있고 저축률도 낮고 그리고 고금리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렇죠. 가계 이자 부담 이거 어쩔 거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결국 소비가 둔화되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침체 아닙니까? 예. 보통 이 침체를 정의할 때 저희처럼 이코노미스트 내지는 네. 채권 시장의 경제 지표를 보는 분들의 시각하고 그리고 일반인들의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뭔가 부러진다, 조금만 안 닿아진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침체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뭐 저희가 정의를 하는 침체라고 하는 부분들은 마이너스 성장이 2개 분기 연속 재속되게 된다라고 하면 침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저희가 판단했던 침체가 아니라는 이유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최소한도 성장률 자체는 작년보다 둔화되거나 특히나 작년 연말에 워낙 기본적으로 미국의 그 소비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표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되돌림 있게 된다라고 하면 최소한도 작년보다 막대 그룹의 사이즈가 줄어드는 성장률 내지는 소비 지표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제에 대해서는 연착륙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애매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 작년보다는 좋지 않은 성장인데 침체는 아닌 것 같다. 마이너스 성장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경제가 작년보다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만들어지고 있어서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한 뭐 논란 내지는 용어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침체까지는 아닌 걸로. 네, 왜냐하면 예. 이게 시장에서 큰 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기준금리 인하는 언제쯤으로 예상하는지 예. 그 하우스 뷰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공식적인 하우스 뷰는 올해 2분기 때부터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 5, 6월 정도? 예, 그렇죠. 예. 아마도 물가 목표치에 근접하는 숫자의 물가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들이 지금은 아직도 연준이라든지 아니면 정책당국이 바라볼 때는 물가가 높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대체적으로는 2분기 정도 되게 된다고 하면 2%대 초중반 정도의 물가를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경로에 대해서 되게 강한 그 컨빅션이나 확신이 있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정도 되면 금리 인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물가 목표치에 준하는 물가 수준을 확인하면서 정상화 관점에 인하기 때문에 천천히 할 것 같고요. 오히려 금리 인하 폭을
큰 폭으로 기대하려고 하면 내년 정도가 오히려 금리는 더 크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시장에서도 그렇고 아 기준금리가 인하되겠네라고 생각하는 시점입니다. 이제 그 국면에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통상 우리가 이제 시장에도 역사가 있으니까 기준금리가 인하됐을 때 시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부장님. 예. 아마 채권시장 관계자들이나 채권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 드리면 되게 동의하실 것 같아요. 채권시장은 항상 기승전 인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인하 기대감이 형성되게 된다고 하면 채권 금리의 하락과 채권 가격 상승을 동반하기 때문에 꽤 인하 베팅을 빠른 시점에서 적절히 하는 게 투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들 인하 시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처럼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림을 좀 간단히 보시면 이게 통상적으로 중앙은행은 항상 채권시장은 인하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면 본인들이 끝났다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네. 왜냐 그러면 힘들게 금리를 올려놨는데 인하 기대감들이 곧바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힘들게 올려놓은 금리가 떨어질 테니까 도루묵이 될 테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의주시를 하면서 웬만해서는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얘기도 잘 안 하고 인하도 잘 안 할 것처럼 얘기하긴 하는데 이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누적되다 보니까 채권 시장이 어느 정도 개스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 멘트라든지 이 정도 수위라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과거 선례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인하 기대감들을 적절한 시점에서 잘 붙여가지고 먼저 포지션에서 반영했던 분들은 항상 우월한 전략 내지는 상대적인 수익률이 높았던 뭐 펀드라든지 자금을 뭐 운용했다라는 이런 관념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나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도 대체적으로 인하 기대감들이 중간중간 형성되는 국면에서 꽤 금리가 많이 빠졌던 국면들이기 때문에 인하 기대감들이 형성되는 여부들을 잘 체크를 하시면 시장 금리 판단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는 채권을 사야 된다라는 의견에는 동의를 하시는지요? 네, 그렇죠. 네. 인상 쓰지 말자면 곧바로 인하를 준비하자는 얘기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사모님께서는 이 얘기를 듣다가 궁금해하시는 예. 분이 있으셨는지요? 아니 예. 참, 이제 너무 저도 오늘 이렇게 공부장님 말씀드리면서 정리가 한 번에 쫙 됐는데요. 네. 정말 그 말씀하신 거에 저도 많이 이제 동의를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저희 이제 고객분들에서 문의가 많이 좀 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채권을 투자를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 매수 시기. 예예 예. 그러니까 뭐 올해 중에 한다면 뭐 시기적으로나 예. 아니면은 뭐 특정 뭐 금리 레벨이라든가 어느 정도 금리가 저 수준에서는 뭐 사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뭐 말씀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아마 예. 뭐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기대와 네. 적정한 금리 숫자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아마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 전략 내지는 채권 전략을 편성할 때 가장 궁금해하신 것 중에 하나가 기준금리보다 주요 시장금리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들을 부담스러워 하시긴 하시는데 보통 이제 채권을 사게 된다고 하면 가능한 높은 금리를 사면 좋겠죠. 하긴 합니다만 올해는 어쨌거나 큰 관점에서 봤을 땐 추세적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국면일 것이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도 인하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시기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금리가 뛰는 국면에서 사는 게 좋다고 하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더라도 상반기 안에는 인하 기대감들이 올해 하반기 때 부채화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상반기 안에 채권을 좀 사시는 게 꽤 네. 우월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장기, 단기 예, 그런 부분도 좀 전해주시죠. 간단하게. 예, 예. 뭐 금리 레벨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일단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된 거와 무관 또 긴 호흡에 대한 채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장기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접근할 때 좀 편안하게 연중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상반기 중에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단기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만기 구조가 좀 짧기 때문에 가격 변화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라서 단기물 같은 경우는 장기물에 비해서는 오히려 또 섬세하게 채권을 사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요. 단기물은 특히나 금리가 뛰었을 때 사고 장기물 같은 경우는
많이 찌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안 뜬다고 하더라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도 숫자까지 기대를 해보면서 채권을 하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수하는 시점은 좀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공동락 부장님의 금리 전망 일부 인상 쓰지 말자 쫙 잡혀면서 사는 그런 2024년 기대하면서 바통 이어서 김상만 상무님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새해 한마디는 뭐로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저는 뭐 오늘의 충실하자. 오늘의 충실하자 준비를 했습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네.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 그다음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는 정말 그 금융시장이 변화나 경제도 그렇고 세계 경제도 그렇고 금융시장 변화 자체가 너무나도 하루하루를 참 예측하기가 힘들 정도로 변동성이 너무 커진 것 같아서요. 아, 좀 너무 이게 예전보다 따라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예. 일단 그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약간 무책임한 뭐 그런 얘기로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이제 앞서서 미리 걱정하지 말고 그때 뭐 생활도 좀 그날 충실하게 살듯이 저희가 뭐 운용 전략 대응도 좀 그때 좀 집중해서 탄력적으로 하자. 뭐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새해는 네. 뭐가 있겠습니까? 신기일전 이렇게 예. 가야 되는데 예. 예. 채권 시장 되돌아보자 예. 그 베스트 3 이거 준비해 주셨잖아요. 예, 예, 예. 그게 예. 이제 그래서 제가 좀 오늘 드릴 말씀은 사실 이제 전체적인 올해 한 해를 조망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장님이 또 잘 정리를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측면 더하기 사실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매해 새로 시작할 때 어떤 그리고 이제 채권을 아직 이제 그 투자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채권을 한번 투자를 시작해 본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마인드로 이제 접근하시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자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좀 세 가지인데 일단은 그러니까 세 줄로 요약하자면 일단 분산 투자를 하자 그게 네. 첫 번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면은 분산 투자를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그 탄력적으로 시장 상황에 내가 예를 들면 분산 투자하고 좀 연관이 되는 겁니다만은 비중 분산 투자를 하되 내가 필요에 따라서 탄력적인 비중 조절을 하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이 됐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더구나 채권 투자하는데 또 개인들은 회사채 투자를 아무래도 더 많이 국채보다는 하시게 되는데 네. 회사채 투자는 리스크가 수반되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그 포인트고요. 좀 넘어가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세부적으로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가 있어서 좀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투자자들의 이제 네. 성과 이런 부분도 예. 준비를 해주셨죠.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성과를 이제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보면은 나는 이제 뭐 위험을 좀 이렇게 즐기는 스타일이라면 뭐 주식 같은 위험 자산. 근데 나는 안정성을 중시한다 그러면 나는 채권이나 예금만 해. 사실 그런 식으로 좀 갈리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또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주식만 투자를 하거나 평생 아니면 평생 채권만 투자하거나 예금만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고 또 최근 들어서는 점점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많이 다변화되고 했으니까 과거 대비해서 내가 이제 주식만 한다? 채권만 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시점은 결국에는 이제 금리가 과연 2, 3년 전보다 올라와 있으니까 과거 대비해서 뭐 채권을 비중을 좀 더 이제 실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시기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식하고 채권을 많이 말씀드려 보니까 저희가 보면은 이제 그런 과거 이제 투자 관련된 자료나 그 정보를 보면은 장기적인 우리 투자 성과를 비교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예, 주식이 예. 뭐 몇십 년 동안 해서 주식의 성과, 예. 뭐 채권 투자 성과, 부동산 성과 이제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찾아봤는데 요 표에 보시면은 이 주황색 선 왔다 갔다 하는 선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90년대 이후에 이제 주식 코스피 투자했을 때의 성과의 추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청색 선은 이제 예금했을 때의 성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제 내가 뭐 이 우리나라가 뭐 90년대 이후에 이제 곧 장기적으로 쭉 성장세를 이어오는 과정에서 과연 주식이냐 채권이냐 했을 때는 내가 주주에게 그런 이제 성장의 과실이 돌아갔을까?
아니면은 이제 채권자한테 돌아갔을까? 이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누구에게 돌아갔나요? 근데 결국은 이제 거의 네. 무승부입니다. 이게 보여 보시면 현재 와서 보시면 끝에 가장 최근 예, 보시면은 거의 지금 이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주는 저는 이제 그 시사점이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주식은 어쨌든 제가 아까 그 앞장에서 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건 그러니까 이건 막 흡사 이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2분 정도 네. 남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네네 시간 내에서 예. 토끼는 어쨌든 그냥 주식시장 같다. 토끼는 팔짝팔짝 뛰다가 또 쉴 때는 많이 쉬었다가. 예. 근데 이제 채권은 거북이처럼 따고 꾸벅꾸벅 이제 쌓아가죠. 근데 결국 나중에 돌아보면은 결국 비슷한 건데 결국 그 여기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예. 결국 우리가 우리가 뭐 내가 이 평생 뭐 채권하거나 평생 주식하는 그런다기보다는 결국은 그때 그때 맞춰서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이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좀 예. 말씀을 우선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채권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강조해 주신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하는 차트를 좀 띄워주시면은. 이게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채권 투자할 때 또 개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금리가 나와야 되니까 회사채를 많이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되는데 우선은 이제 약간 이런 우리가 좀 약간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채권 투자하니까 적어도 몇 퍼센트 이상은 내가 받아야 돼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보다는 그 금리에 대한 관점보다는 우리가 신용등급, 신용도를 같이 이제 감안해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차트에 보시면은 미국에서 이제 7%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그 채권 투자, 회사채 투자 수익률이 그 등급이 어느 정도였는가 역사적으로 쭉 이제 그 장기로 왔는데 결국에는 이게 지금은 이제 그 과거에 2000년, 2021년은 내가 상당히 리스크를 많이 테이크 해야지만은 7%를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서 그보다 신용 위험에 지지 않고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 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요거는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면서 접근하자.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신용도가 중요하다 강조를 해드리고요. 이제 실행 가능한 투자 전략도 공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지금 시간이 모자라서 이 부분은 제가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제가 다음번에 나와서 좀 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이거를 설명드리는 시간을 따로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권 부위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고스란히 또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그 부분은 그쪽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오늘을 충실하게 살자 이렇게 새해 한마디 해주셨어요. 금리 전망과 그리고 회사채 전략에 있어서 신용도가 중요하다는 점도 알려주셨으니까 그 포인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1부, 2부 이렇게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공동락 부장님과 그리고 대신증권 다니시고요. 그리고 하나증권의 김상만 상무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2층 아담한 유튜브 방에서 이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해 2024년 채권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자세하게 이야기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고금리 영향 때문에 저성장이 심화되기 때문에 또 많은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그러니까 국내의 금리 인사는 그 여력이 좀 제한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는 뭐 올릴 수 없고요. 당연히 낮추는데 이제 미국보다는 좀 늦게 낮춰야 될 겁니다. 지금 정책금리 차이가 2%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미리 낮춘다는 건 이건 뭐 여러 가지 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고 이제 채권을 좀 만기 긴 걸 살 건지 짧은 걸 살 건지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금리가 굉장히 높으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되거든요. 그러면 경제가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 뭐 금리 인상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으니까 이제는 금리를 낮춰야 되는 국면 뭐 이렇게 이해가 하면 되겠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개인 투자용 국채가 드디어 올해 상반기에 출시가 되잖아요. 이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나요? 이렇게 많이들 채권 부위를 통해서도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뭐 결론은 너무나 괜찮고요. 앞으로 채권 부위가 이걸 시리즈로 계속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올해부터 발행되는 개인 투자형 국채는 이제 선진국에서 이미 발행하고 있는 국채 개인이 살 수 있고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는 저축성 국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10년짜리, 20년짜리, 만기 10년물, 20년물, 그다음에 본인 한 사람 기준으로 2억 원까지 불려가서 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20년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년물. 20년물을 이제 내가 40세다. 그러면 매달 이제 뭐 83만 원 정도 하면 이제 완전 20년간 계속 분리과세인데 그냥 분리과세 한도를 약간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 종합소득세가 크지 않으니까 매월 100만 원씩 이제 40, 나이가 40된 분이 60세까지 나 은퇴하, 60에 은퇴하겠다고 해서 매월 100만 원씩 내시면 60부터 80까지 매월 200만 원씩 받아요. 그러니까 원금 두 배를 보장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이런 채권 부위가 필요하고 다 이 채권 그 재테크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는 네. 투자자들이 도대체 어떤 걸 저금해야 좋을지를 몰라서 그런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상품이 어떤 게 있는지 몰라서 상품에 어떤 걸 투자하면 예. 내가 자산을 안전하게 그리고 수익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 몰라서 그런데 올해 발행되는 이 저수성 국채는 너무나 쉽고 안전해요. 20년도 동안 원금의 두 배를 보장해 주니까 그 금리로 연봉리를 하면 3.53% 매년 복리로 20년 해서 원금이 두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참 쉽고 안전한 상품이라서 이거는 뭐 잘 이제 투자자들이 이해만 잘 하시면 뭐 머니 무브가 여기 생길 거예요. 이쪽 저수성 국채로. 그래서 미국도 시리즈 EE라는 EE 미국은 두 개 I본드, EE본드가 있는데 EE본드는 뭐 금리가 제로일 때도 네. 미국 금리가 제로 한참 동안 제로였잖아요. 제로일 때도 원금의 두 배를 보장해줘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금리가 이제 뭐 물가도 낮아지고 성장률이 떠서 저금리 되더라도 이 저수성 국채 20년물 원금 두 배 보장해 주는 거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마 우리도 그렇게 될 것 같고 지금 아직 이제 상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나올 때마다 우리 채권 부위에서 그 여러 꼭지를 만들어 가지고 네. 좀 안내를 해 주시면 뭐 제가 생각해 제가 이 30년 정도 이 시장에 여의도에 있으면서 네. 이렇게 편한 상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절호의 기회이네요. 투자자들에게. 맞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요. 작년에 개인들이 채권을 순매수한 규모가요. 대표님 37조 4,800억 원 이상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 기준으로는 1.8배이고 2021년 기준으로는 7배 이상 늘어난 거니까 이제 많은 개인분들이 아 채권 조금 친근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새해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투자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지 예. 처음부터 그렇게 초보자가 너무 무리한 목표를 잡지 말고 처음에는 그냥 누구나 다 아는 안전한 책 누구나 다 아는 뭐 삼성, LG, 현대 뭐 그게 아니더라도 뭐 아주 유명한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 채권을 사시면 정기예금보다 한 0.5% 1% 정도 높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처음에는 만기 보유 목적으로 사보는 거죠. 예금처럼 1년짜리 사고 만기 상환 받고 이렇게 하다가 3년짜리 사서 1년 후에 한 팔아봐야지. 네. 이렇게 넓혀가시고, 특히 작년처럼 이렇게 금리가 급등할 때 있거든요. 그게 뭐 한 10년에 한 번씩 그런 기회가 온다고 하는데, 그럴 때는 30년짜리 국채도 사보는 거죠. 듀레이션도 긴 거.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그런 30년짜리 국채를 사볼 실력까지 갖추면, 뭐 정말, 진정한 이제 채권 투자자라고 할 수 있고 거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경제 공부가 저절로 된다. 예. 채권을 공부하시면 경제 그냥 물가가 어떻게 되나? 물가는 매달 2일 날 발표돼요. 물가가 어떻게 되나? 우리나라 성장률이 얼마지? 저절로 경제 공부가 되잖아요. 네. 경제를 막 시험치라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건 관심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이제 뭐가 보일 것이고 자꾸 공부하다 보면 그걸 이제 실천으로 하게 되면 이제 투자가 되는 거고 결실을 얻고 결국 그 이 뭐 투자는 또 좁게 하면 채권은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가 바로 성패를 좌우하거든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 사시는데 뭐 자본이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잘 운용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형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네, 생방송 채권부위 신년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3부, 저희 ETF 전략으로 찾아왔습니다. 채권 투자에 있어서 ETF의 그 존재감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오늘 전문가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김승현 한국투자신탁운용 에이스 ETF 담당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투자신탁운용 에이스 ETF 김승현입니다. 네,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변동성도 증가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올해 ETF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그리고 채권 시장을 포함해서 주식 시장 전반에 어떤 뷰로 임해야 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TF는 파이팅이 넘칩니다. 맞습니다. 자, 새해 네. 한마디 자, 전해 주시죠. 네. 예. 새해 한마디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했는데 제가 정한 한마디는 투자할 수 있는 용기. 네, 약간 속어가 나와도 되나요? 예, 네, 괜찮습니다. 쫄지 마. 쫄지 마. 네, 쫄지 괜찮지. 말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게 네. 말이 왜 드리냐면 네. 올해 주식시장이 사실 국내 주식시장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반면에 며칠 전부터 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주 환원이라는 사실 국내는 조금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은 좀 잘 가고 있고요. 미국 주식시장 또한 오늘 또 메타가 최초로 배당을 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네. 결국은 주식시장에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저희 모두가 투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저희와 함께 쫄지 마시고 관련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는데 쫄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쫄장 네. 좀 당당하게 가봐야 되는데 네. 자 경제, 사실 매년 이 매크로를 분석하는 게 쉽지 않은 게 네. 매년 불확실하다고 맞습니다. 지겹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어쨌든 지금 금리 정말 앞서서 좀 해드렸는데 네. 부장님의 뷰는 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우선 제가 앞서 뭐 출연하신 분들 다 얘기를 보긴 했는데 네. 마치 저와 어느 정도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비슷해요. 내용이 비슷합니다. 근데 사실 경제 전망이 쉽지는 않은 거는 예, 맞는 말씀입니다만 예. 저희가 볼 때는 그 큰 방향성은 어느 정도 정해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 그다음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그래도 뭐 코로나 시절처럼 갑자기 제로금리로 간다든지 아니면 시장이 갑자기 뭐 제로금리 이하로 급격하게 금리 인하를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전반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뷰는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 약간의 시기에 대한 차이는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식시장은 과거에 뭐 저물가, 저금리 시대가 아니라 몇십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이 중물가, 중금리 시대의 개막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갈 때도 코로나 뭐 2020년, 2021년처럼 금리가 급격히 낮은 상황에서 뭐 급격한 뭐 성장주에만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중소형주 위주로 투자한다든지 그러한 전략 외에 조금 더 다른 주식 또는 채권에서의 다른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최근에 중물가, 중금리 이 시대는 뭐 1, 2년 만의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소 5년 또는 10년이 넘는 그런 하나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역시나 이 글로벌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 중국 그걸 중심으로 한 그런 뭐 저임금과 같이 무역을 활성화한 그런 시대에서 아니면 자국 우선주의 또는 자국 보호주의 그다음에 자국에서 좀 더 생산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중물가 중금리 패러다임의 변화는 5년, 10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에 저희가 투자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주식은 조금 투자 난이도는 좀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맞습니다. 뭐 저 PBR 주가 뭐 난리가 네네. 나고 있고 어떻게 보세요? 우선 주식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테마형 ETF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뭐 메타버스를 하나 예로 들면 뭐 최근에 뭐 2, 3년 전에 처음에 메타버스 ETF가 나왔을 때 메타버스 관련 주로만 편입이 되면 막 상한가를 가고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성장, 뭐 꿈만 있으면 사실 주가가 많이 반응을 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보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물가, 금리 자체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대 수익 자체가 좀 더 올라간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식시장을 접근할 때 이런 단순한 성장주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나고 그다음에 퀄리티라고 하죠.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현금이 꾸준히 나오는 그런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표현을 조금 더 쉽게 하다 보면은 압도적인 성장을 가지고 있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힌트를 드리긴 했는데요. 빅테크, 뭐 메타라든지 아니면 애플, 뭐 테슬라, 물론 테슬라는 요즘 조금 부진하고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M7 종목들이 대형주이긴 합니다만은 매년 꾸준히 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관련된 기업들의 성장률은 M7의 성장률은 나머지 S&P500의 나머지 종목들 493개의 종목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매출 성장률과 EPS 성장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주식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오히려 조금 더 관점을 바꾸면 좀 쉽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대형주 위주 높은 성장을 보이는 점. 그다음에 요즘 또 AI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네. AI는 이제 더 이상 뭐 10년, 20년 뒤에 아니라 몇 년 정도 지나면 이제 이 식당에 뭐 AI 뭐 로봇 관련도 보면 주변 같은 데 보면 식당 같은 데 가더라도 이 AI가 기반이 된 뭐 그런 로봇 그 조리사라고 예, 하나요? 예,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빅테크 또는 반도체 이런 현실이 되고 있는 그런 성장 테마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말씀드렸죠. 그 결과 저희가 이 배당주 또는 배당 성장주에 대한 관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ETF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네. 기초 자산의 주식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께 채권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채권 시장 그리고 ETF 전략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요인은 무엇인지 네. 예, 밝혀주시죠. 우선 네. 지금 보면은 채권 시장의 흐름을 한번 좀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네. 아마 좀 자막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채권 시장에 대한 올해 금리 흐름은 전반적으로 하향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US 10년물, 네, 미국 10년물 금리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도 거의 끝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연준 같은 경우도 뭐 어제 FOMC도 나왔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뭐 하반기 최소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예상인데 이건 최소고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빠르게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뭐 경제 전망 아니면은 뭐 금리에 대한 예측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방향성 자체는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은 시기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 그런 것들을 볼 때 올해는 정말 채권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장기물에 대한 투자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길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정점을 찍은 후에 서서히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금리 인하 이런 부분은 이미 이제 예상이 되는 시점이라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 이제 잘 따져야 된다라고 네. 해주신 거죠. 네, 네. 예, 예, 예.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냐면 ETF의 시장 메인 플레이어가 사실 5년에서 6년 전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 포커스가 막 집중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최근 주시장에서도 굉장히 투자자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앞서서 이제 저 PBR주 뭐 이런 말씀드렸지만 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예. 이게 이제 일본 정책을 따라한 작년 네. 3월. 근데 일본도 어느 정도 톡톡한 그런 효과를 누리고는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성이 ETF 전략에서는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우선은 올해 이 기업의 밸류업, 그러니까 가치주, 뭐 주주 환원 요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안 가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관련해서 작년에 워낙 핫했기도 했는데 이 주주 환원이라는 개념, 그다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개념이 작년부터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긴 했었죠.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뭐 기자님 말씀 주시기도 했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 네, 잃어버린 뭐 30년을 회복하고 주가 계속 좋아지는 상황인데 그 중심에 있었던 게 바로 이 주주 환원, 그다음에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한두 달 정도의 테마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저희가 볼 때는 올해 최소 올해 1년 이상의 국내 주식시장을 이끌어 나갈 그런 핵심적인 핫 이슈 중에 하나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여러 사례들을 보면은 작년에 뭐 일본 얘기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 과거 한 10년, 20년 동안에 한국과 미국의 이 주식 수익률 격차는 상당합니다. 물론 미국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기업이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미국 주식이 좀 더 좋았던 이유가 바로 이런 주주 환원 또는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같이 이러한 가치주, 저 PBR 종목들에 대해서 좀 해소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가별 증시 평균을 보더라도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보더라도 한국이 굉장히 평균이 저평가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본의 사례, 그다음에 한 10년, 20년 동안의 주주 환원을 중심으로 생각했던 미국 사례를 보더라도 한국 주식시장, 그다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의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인 정부의 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에 일본의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국내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영향 있는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 네. 자동차, 지주, 유통, 유틸리티 맞습니다. 이쪽이 이제 고루고루 네,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정책이 따라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다. 이런 맞습니다. 부분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시냐고 지금 분주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시장 전반적으로 그래요. 네. 자, 올해 ETF에서 유망 투자처를 가려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 네. 예. 우선 투자할 수 있는 용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올해의 유망 섹터를 계속 분산해서 투자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탑 7. 네. 결국은 뭐 1등, 정교 1등 하는 친구들이 계속 정교 1등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심이 바로 미국의 빅테크 탑 7, 뭐 M7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이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AI 뭐 제가 더 이상 강조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조금 더 이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새로운 산업들이 일어났을 때 먼저 대형주가 수혜를 받고 그 수혜를 아래쪽으로 다운스트림으로 내려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봐주시길 권해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배당, 퀄리티 계속 현금을 보유하면서 돈을 버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결국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 쪽에서는 주주 환원, 네, 국내 가치주 주주 환원 측면에서도 좀 한번 눈여겨봐 주시길 권해드리고 있고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고민 없으시고 미국 30년 장기 국채, 뭐 국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TLT라는 미국에 상장된 ETF가 있습니다. 뭐 TLT의 한국 버전, 뭐 미국 30년 장기 국채 ETF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장기채만큼은 정말 10년, 20년 만에 투자하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포트에 반영을 해주시기를 권해드리고 있고요. 근데 아마 보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금리가 이렇게 높고 향후 금리가 떨어지는데 나 그냥 채권 하나 사가지고 끝까지 만기까지 가져가서 예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싶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만기 자동 연장 회사채라고 한 1년 정도의 만기가 있는 회사채를 계속 1년마다 저희가 롤오버하는 그런 만기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그런 회사채 ETF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형 또는 예금에 대한 대안으로도 저희가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 이렇게 말씀드린 투자 유망 섹터를 나눠서 분산해서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매우 큰 상황입니다만 투자할 용기를 가지시고 네, 쫄지 마시고 이렇게 네. 몇 가지 원칙에 따라 투자하시기를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만기 자동 연장 회사채 뭐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좀 생소하신 개념은 뭐 찾아보시면 또 나오고 다양한 ETF 전략들도 수렴해서 좋은 투자 자산 전략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부장님께서 워낙 채권, 주식형, 안정형 이렇게 두루두루 봐주셨으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투자할 수 있는 용기 2024년에 가져야 된다. 쫄지 마십시오. 네. 기억하시고요. 뭐 이데일리 TV도 있고
유튜브 전문 채널 채권 방송 또 채권 부위도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자,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ETF 전략 이렇게 채권 부위 3부로 다뤄드렸습니다. 오늘 굉장히 패기 있게 또 잘 말씀해 주신 네. 김승현 한국투자신탁운용 에이스 ETF 담당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좋은 투자 전략 끊임없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채권부위 신년 특집 방송, 저희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이데일리 TV 보도국 유튜브 채널로 함께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오늘은 이데일리 TV로 생방송 송출을 해드렸고요. 제가 보니까 정말 경제 기본이자 주식 투자에서도 정말 중요한 채권 분야, 앞으로 이 방송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최선을 다해서 늘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더 좋은 모습으로 다음 기회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